문을 열어달래요. 문을 안녕. 열었지요. 왔다 왔다. 들리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요? 오는 것 같은데요. 들려. 안녕 안녕. 안녕. 오 오케이. 자 여러분 딱 보자마자 과자가 있죠. 오늘 과자 먹으면서 할 거예요. 좀 설렜어요.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과자 먹고 싶어서 이거 챙겨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과자 한상 차림 돼 있길래.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 사람? 나 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나 안 좋아하는데. 나 싫어해. 안 먹어. 모욕이야. 목욕이라고? 아, 모욕이야. 아 모욕이. 이거는 그래서 웨이브 거예요. 맞아. 내가 오자마자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 나도 먹을래. 소시지 먹어. 좋아해? 소시지 좋아해요. 나 안 먹어. 안 먹어. 어, 진짜요? 안 먹어. 나 편식 아니야. 오늘은 뭔가 사실 저 다섯 명이서 라이브 한 게 처음이어서. 나도 처음. 그래야지. 지금 언니들이랑 하는 것도 처음. 아, 맨날 넥스끼리 했구나. 맞아요. 8명에서 라이브 한 적 있어. 어, 맞아. 언제? 완전 옛날, 가평에서. 아, 근데 나는. 가평에서? 언제? 가평에서 핸드폰 들고 했을 때 아니야? 그때로 좀 다행, 그때 처음이요. 처음이 마지막, 아니, 처음에 마지막 인스타 라이브. 그 세로로 되어있는 거라, 그죠? 저 그거 봤거든요. 어떻게? 어? 그 집에서? 응, 나 봤지, 집에서. 응? 본 것 같아요. 어. 봤다고? 응. 근데 그때 뭔가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 이제 시골이잖아. 응. 시골이어서 인스타 라이브 했었어. 네? 그러니까 안 터졌어. 인터넷은 안 터졌어. 우와. 맞아, 원래 내 첫 라이브도 유튜브였어야 했는데, 인스타 했어. 그럼 왜? 그거는? 첫 라이브니까 뭐가 잘 안 된 거야. 우리가 이제 그 계정에 뭐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권한이 뭐 없어가지고 인스타로 뭐 비 오는 날 그래서 막 와이파이 우리 꺼야 된다 그러고 비 오는 날 와이파이 꺼야 돼 우리 다 알았어. 그리고 맞아 항상 유튜브 라이브 하기 전에 다 와이파이 끌게요 이렇게 맞아 아 근데 진짜 귀엽다. 난 그게 제일 그 하우스의 추억은 진짜 배달비 7,000원 배달비? 그러니까 배달을 못 해먹었어. 그러니까 맛 땡컬리 같은 것도 여기는 배송이 안 돼. 배송이 안 돼. 아예 안 돼. 맞아. 그래서 쿠땡도 잘 못 시키고 로켓도 안 돼? 어, 로켓이 안 돼. 맞아 로켓도 안 돼. 아 로켓 어렵다.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진짜 우리가 직접 걸어가서 사와야 됐어. 근데 그냥 걸어가서 근처에 편의점 마트 하나도 없고 맞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렵다. 근데 그막 뭔가 진짜 완전 힐링한 약간 별장 온 기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가서 쇼핑하는 맞아. 게 장보기 일주일 신간 전부를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 그때. 나는 솔직히 다시 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 너무 행복했어. 나는 서울 올라오고도 좋았어. 니는 뭔가 그 보면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봤어? 우리 처음에 하우스 했었어요. 어디야? 가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우스죠. 그 쪽이. 저기? 랭가치. 랭가치? 핑크색을 색깔을 얘기해봐요. 그 진짜 처음 집. 가평. 가평. 그리고 도쿄 하우스. 도쿄 안. 도쿄 없어. 진짜? 근데 나 도쿄 하우스 가고 싶었는데. 진짜? 응. 난 뭔가 도쿄 하우스 그. 난 오히려 뭔가 추울 것 같이 생겼어. 나 도쿄. 나는 도쿄 하우스 처음 떴을 때 너무 약간 놀랐었어. 되게. 왜요? 그냥 되게 도쿄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못했고. 저는 진짜 뭔가 도쿄하우스 보면서 난 너무 가고 싶다 이랬는데 그 토네가 거기 기차 소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난 여의도하우스 가고 싶어요. 여의도하우스 아, 최고였어. 난 솔직히 내 최애 여의도가 제일 여의도하우스. 나도 여의도 여기에 토네 진짜 행복했어 그때. 맨날 숙소 가고 싶었어. 진짜요? 그 정도로?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근데 휴가 때 본가도 안 갔어 여의도 사왔을 때. 진짜요? 나 근데 그게 있어서 가평 하우스에 12명 다 채워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가평에? 아 그래요? 나 침대가 12개였어. 3명인가? 3명이 더 들어왔어야 됐었어요. 근데 3명 못 채우고 이제 활동에 따라서 맞아 서울로 갔었는데. 근데 리는 콘서트 처음 해본 거였잖아. 맞아요. 우리도 처음이긴 한데 거의 한국 콘서트는 어땠어?
일단 저는 이하모니도 처음이었었거든요. 뭐라고? 뭐? 이거. 아, 이니어, 이니어. 아, 마이크 찬 것도 처음이었다. 아, 맞아요. 완전 대박. 그래가지고 그 리허설 때 이거 아, 링코야 이렇게 해서 어 이거 뭐야 했는데 이하모니에서 어 잘 가는 거야 이렇게 나도 아이돌이구나 이렇게 귀여워. 근데 키 한몸이도 몰라가지고 코튼 형이 좋아. 하얀색이야, 투명색이야.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응? 귀엽다. 이렇게 인이야 이거. 맞아. 귀여워. 마이크. 킹번. 왜 언니 이러면 정으로 와요? 수민이 같았어. 너무 열심히 먹는 거 아니야? 다 흘리면서. 근데 이거 진짜? 콘서트 나는 재밌었던 거는 그냥 그 현장 분위기. 맞아. 저는 웨이브랑 같이 보고 있었어. 어 근데 웨이브 아, 처음 보지 않아? 맞아요. 어땠어? 후기. 뭔가 일단 콘서트에서 처음 아. 보는 거 너무 좋았어요. 뭐 팬 사이나 그런 거 아니라서. 뭔가 많은 웨이브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춤할 때는 솔직히 긴장이란 춤 하면서 재밌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코멘트 할 때 다 이렇게 막 앞에 보고 와 많다 이렇게 그치, 하면서 그치. 네, 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오셨었거든 마지막 날. 근데 막 린짱 너무 멋있다고.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반응이요? 아니, 너는 항상 귀엽다고 엄마가 말해. 항상 너에게 해. 나 그래? 나는? 너는 그냥 아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우리 아빠가 너 참하게 생겼다 했어. 왜? 아니 진짜로 갑자기 생각났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근데 저 엄마도 다 너무 예쁘다고 하셨어. 아 소연이는 엄청 배우상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다 칭찬을 해주셨어. 네. 그 뭔가 콘서트 때 진짜 마지막 날 팬분들이 너무 많게 진짜 딱 봤는데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완전 꽉 채워서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좋아 약간 이러고 왔어 계속. 맞아 맞아. 뭔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아 2층 진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멋있어요. 어? 생각보다? 응. 어. 난 옆에 사이드도 계신지 몰랐는데 한 3, 4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 맞아. 근데 1층 분들 얼굴 진짜 잘 보여요, 여러분. 봤어요? 너 얘기해줘. 말해줘. 아니, 제가 정말 얼굴이 익숙하신 팬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애벌 팬사 때 많이 오셔서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막 목 젖이 보일 정도로 진짜 아예 성대 구조 다 보일 정도로 응원을 하는데 이게 제가 얼굴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해줘. 그래서 아니야 이게 거기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이렇게 아 내가 너무 웃겨서 내가 쳐다보고 있었다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겨서 이러니까 옆에서 와 그냥 눈치로 보시는 거 너무 웃겨서 제가 계속 쳐다봤거든요. 약간 좀 감동과 함께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다 하면서 얘기를 꺼내면서 썰이었거든요. 정말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시다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저랑 눈 마주치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만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뒤로 계속 하셨어요. 귀여워. 그럴 수 있지. 대박이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콘서트 하니까 사실 다른 분들 콘서트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 처음으로. 내가 저는 갔어요. 제프레스 봤잖아요. 아 맞네. 우리 말고. 우리 말고. 뭔가 다른 아티스트 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콘서트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한 번도 없어. 태어나서. 콘서트 다른 뭐 나도 딱히 없어. 바이올린이고 뭐든 그냥 콘서트나 공연을 보러 간 게 거의 없어. 나 뭐 발레 이런 거 많이 봤어. 뮤지컬 발레.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뮤지컬은 뭔가 공부하러 한번 어떤지 한번 좋은 경험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많아. 약간 뭔가 이거를 팬분들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보고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나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팬분들이 더 좋아할까? 맞아. 이렇게. 어떤 게 더 이렇게 확 와닿을까 이런 거 좀 보고 싶긴 해. 맞아 맞아 맞아. 우리 넥스트 있는 거 뭐였어요?
보였어. 아, 진짜요? 완전 잘 보여. 아, 그, 아, 다이아몬드 산 찍을 때 다이아몬드 요정도 봤어요. 어, 진짜요? 진짜. 되게 열심히 봤네. 멤버들 하나하나 멤버들 공부 착 봤더니. 근데 나는 뭔가 라이징 쇼케 때랑 엄청 데뷔돼서 더 좋았어. 뭔가 거기서 했죠, 맞다. 쇼케를 했으니까. 근데 원래 위층에는 사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다 채워진 걸 보면서 뭔가 성장했구나.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원래 아이들 생각 되게 많이 났어요. 같은 장소에서 했으니까. 같은 라이징. 대기실에 같은 그 그리고 라이징 10명에서 춘 게 그 활동 이후로 거의 처음이잖아, 사실. 그러네. 맞아. 거기서 춘 게. 거의 1년 만이네. 연습 비하인드. 아무도 기억 못 해. 아니, 근데 진짜 16인이랑 20인만 맨날 하다 보니까. 맞아, 8인 버전도 다 하다 보니까. 4인 버전도 하고. 아, 맞아. 너무 버전이 많아. 10명 버전을 연습하는데, 진짜 와장창 나서 아무도 못 하는 거야. 혜린이는 아예 다르고. 몰라. 그래서. 10인은 마지막까지 진짜 제일 헷갈렸어. 우리 동선 한 것 중에서. 마지막까지 한 명이 틀렸어. 아, 근데 그때도 막, 다들 이제, 그 라이징은 뭐는, 제일 다양한 버전을 했으니까. 4인 버전도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크아 버전, 하나 AA 버전. 난 워터밤 때도 했어. 워터밤 때 버전이 크아야? 아니지. 또 다른 거지. 아, 또 다른 거지. 또 다른 거. 나 진짜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거 말고 아예 동선이 다른 게 있어. 다 달랐는데? 아, 근데 생각해봐. 우리도 다 달라서. AA도 여러 개 다른 것 같아. 다 달라. 나 아무튼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근데 팬분들은 재밌겠다. 이거 나중에 그 약간 교차 편집 해가지고 버전별로 다 하면 재밌겠다. 라이징 24인 버전도 곧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20명 다 모이면. 근데 난 개인적으로 맞아. 그냥 좀 많이 동생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좀 힘드네.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라이징 다 똑같아요, 동생. 아 근데 라이즈 4명 버전은 다르잖아. 너도 크아가 맞아요. 그리고 거의 버전이 완전 반대에 있긴 한데 그것 빼고는 다 똑같았어. 그래서 좀 식은 좀 먹기였어. 축하해. 좀 현실적인 이런 썰이 많아요. 버전이 많아가지고 나 시원이 대박이었어요. 왜? 거기서 에그드랍 4개 먹었었나? 아 맞아. 아 진짜 아까 근데 시원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언니 제가 지금 에그드랍을 3개 먹고 도시락을 1개 먹고 뭘 먹었는데 이걸 더 먹어도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원 언니가 너무 말랐길래 그냥 먹는 걸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지만 많이 못 먹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짜 많이 먹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근데 진짜 웃긴 특징이 뭐냐면요. 넥스트 멤버들 3명이 많이 못 먹어요. 언니랑 그 주빈이랑 하연이가 많이 못 먹어서 항상 옆에서 대기 기다리고 있어. 자기는 배달 음식 안 시키고 언니들 새 거 시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남았어? 그럼 내가 이제 먹을게 하고 세 명 걸 먹어요. 남은 걸.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밥 안 먹고 있더니 아 나 얘네 100% 남길 거라서 얘네 거 먹으려고 이러면서 옆에서. 아, 대박이다. 근데 시원이 진짜 잘 먹고 그것도 또 약간 복스럽게 먹어요. 옆에서 내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 애기들이랑 먹는 거. 근데 진짜 열심히 먹어가지고. 나도 도시락 먹고 있는데 수민아 너 혹시 그 밥 다 안 먹어? 다 안 먹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이러고. 근데 뭔가 시원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되게 확실해.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어. 맞아. 그리고 너 운동하고 봤어. 아침마다 운동하고 아침마다보다는 그 시간이 있으면 다 네. 맞아. 그리고 그 뭐지? 음식 시킬 때도 영양 성분을 보고 시켜. 그거 꾹 눌러가지고 영양 성분 나오는 거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다 보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거 치고 다 먹던데? 맞아. 언니 되게 잘 먹는데 잘 먹는 것도 되게 클린한 거야. 잘 먹는 것 같아. 막 맞아. 내 거 짠 음식을 먹는 거 본 적이 없는 거야. 나 많이 봤는데? 진짜 잘 모르나봐. 아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시연이 언니 입주날 첫날에 아 우리 막 마라탕 그런 거 먹잖아요. 언니는 근데 그 대신 에그드랍 먹기 이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 시연이가 되게 먹는 거또 그런데 운동도 신경 많이 쓰고 쌤이랑 그 안무쌤이랑도 얘기 많이 하죠. 안무쌤은 원래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좀 약간 계속 찾아가서 피해예요? 안무쌤은 항상 나한테 클린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런 진짜 통 앞에서 5시간 정도 연설해 주신 적 있어. 근데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너무 좋아. 나 그냥 가서 선생님이랑 친해졌어. 엄청 등산 가자고요? 저 등산 좋아해요. 아침 나도. 일찍 등산 가고 진짜 좋아해요. 나도 등산 가고 싶어. 난 등산으로 싫어. 누가 등산 가고 싶다 그러는데? 니엔이 시온이! 맞아. 아 맞아요. 라이브 때죠. 시온이요, 맞아. 아, 그 니엔이도 가고 싶다 했어. 사실 가고 싶은 사람들 그게 가. 우리 해돋이 보러 가서 아침 일찍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난 정말 행복했어, 그때. 해돋이 씹으면서. 되게 기분 좋은데, 다들 엄청 피곤해 쩔어있길래, 내가 티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서 마스크 끼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러면서. 잠을 못 잤어, 잠을. 우리 다 잠 못 자가지고, 그 새벽에. 산대 바다. 아니요. 바다. 바다. 진짜? 언니도 바다죠. 뭐 대 뭐라고? 산대 바다. 산대 바다. 나는 바다지. 너도? 나도 무조건 바다. 저 수연 많이 좋아해. 난 산 싫어. 기분파. 난 바다긴 한데, 근데 산은 뭔가 할 수, 올라갈 수 있는데 바다는 못 들어가. 몰라. 야, 썰 하나만 더 풀어도 돼요? 어, 뭔데? 제가 자고 있었어요. 옆에서 자꾸 누가 참 세트로 뚱글뚱글뚱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깼어요? 깼는데, 옆에서 시윤 언니가 주빈이한테 빵 얘기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윤이 빵 진짜 좋아해. 내가 이 근처에 맛집 알아봤는데 이런 빵이 많이 아 진짜 닮았다. 이런 빵이 있더라고. 아 근데 여긴 너무 먼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진짜 가고 싶었거든 하면서 아 근데 여기가 이게 진짜 귀여워. 맛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그 얘기를 듣고 깼는데 진짜 쉬지 않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더니 이제 볼일 보러 가야 돼서 끝났어요 그 얘기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나한테서 갑자기 와가지고 언니 빵 좋아해요? 빵 줄까요? 하면서 자꾸 어디서 빵이 나와. 뭐가 나와. 아, 케이크가 나오고 저희가 케이크 받았어요. 콘서트 끝나고 케이크 세 판을. 근데 시윤 언니가 정말 열심히 커팅해서 먹을 사람에서 엄청 자기가 열심히 커팅하고 소문해가지고 케이크를 잘 먹었어. 우리 집에 있어. 아, 우리 집에는 마이 언니가 조금 먹고 내 생각에 한 3분의 2 시윤 언니가 먹은 거야. 근데 귀여워. 이 말을 하자마자 시원이가 나 아니야! 이랬어. 내가 안 먹었어! 내가 볼 때마다 시원이가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거든요. 나 아니야! 내가 안 먹었어! 나 그 케이크 보지도 못했어. 나도 맛있어. 맛있어. 응? 응. 근데 언니한테 그때 전화한 이유가 케이크 먹으러 오라고 전화한 거였어. 아 진짜? 아 그러고 나서 내가 그래서 린이 내려간다 그래. 응. 가는 길에 케이크 갖고 와 했는데 너 맞는다. 갖고 갔잖아. 아니요? 시원이가 아니? 이거 아마 여기서 그냥 먹는 거 같아. 이러면 안 돼. 저 좀 오래 있어서. 그래서 소연이 아이스크림 먹었어. 진짜? 아, 오자마자 그냥 다 언니가 그 저희 케이크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 판이 났으니까 냉장고에. 그래서 베란다에 막 문 열어서 베란다 차가우니까 베란다에 막 넣어놓고 정리하고 케이크 소분하고. 열심히 정리를 했더라고. 나 우리 집 그 거기 있잖아.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도 시원이가 갑자기 와서 야 리나 밖에 거기 있는데 냉장고에 안 넣어서 돼? 이렇게 아 밖에 시원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샌드위치 만들고 밤에. 아 그거 가족 수민아 혹시 냄비 써도 돼? 이제 다들 시원이 따라하기 시작했어. 나 아직 시원이랑 뭔가 얘기를 못 해봤어. 난 요즘에 말이 많아. 난 같은 집도 안 살아서. 그쵸. 린이랑 제일 말 많이 해보고 우리 집이니까. 근데 나 따지고 보면 나 린이랑 말 못 해봤어. 같은 안 살아서. 근데 어제 우리 하우스에 넥스맨 다 갔던데. 뭔가 아 맞아 자꾸 어제 시원인가 주빈인가 전화하고 야 지금 여기 있는 뭐뭐 있는데 먹으러 올래? 이렇게 하니까 가는 거야. 어제 왜냐면 연지가 거기서 언니 노릇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연지가 연지 어 주빈아 주빈아 이건 말이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부엌에서 구경하다가 우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좀 비웃는 것처럼 보일까 봐 방에 들어왔어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썰이 저희가 그 콘서트 끝나고 다 같이 고기 먹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10대 멤버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게 됐는데 옆에서 주빈이랑 연지가 옆에 놀는데 주빈이가 존댓말 쓰니까 연지가 반말 써도 돼. 나 그런 거 어설퍼 말 편하게 해. 나 존댓말 좀 불편해서 이러는 거야 연지가 진짜 너무 귀여워. 아 그래서 내가 아 진짜 너무 뭔가 킹 받았어. 나 연지 오늘 교육할게 밤에. 아니 어제 근데 그러니까 난 방에 있으니까 거의 근데 잠깐 나왔는데 유연 언니가 거의 웬만하면 소파 쪽에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 혼자 앉아있고 저기에 넥스 애들이랑 연지 해가지고 막 애들 막 약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하연이도 막 이러고 있고 다 이러고 있고 유연 언니가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마이언니도 있어? 마이언니도. 애들이 다 너무 거실 차지해가지고 우리 집인데 하면서 그냥 나 부엌에서 이렇게 먹다가 들어갔어. 그 내가 언니 한번 보고 언제요? 저도 있었어요? 어 시원 언니 빼고 다 있었어 어제. 어제 다 거기 있고 유연 언니가 혼자 여기 있었어. 그래서 그냥 아 애들 많이 재밌나 보네 하면서 들어왔는데 아 또 어제 새벽에 공유비한테 전화 왔더라. 에?
언니? 응. 유빈이 요새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아, 갑자기 유빈이한테 매일 밤 전화 와. 뭐 먹는 거 아니야? 언니, 유빈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언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어! 맞아. 그리고 연지. 어! 왜? 아. 전 요새 밤마다. 항상 근데 공유빈이 먼저 제안했어. 아니야, 그 초반엔 언니가 먼저 제안했을 거야. 근데 내가 어. 봤을 땐 똑같아요, 둘. 근데 너 밤마다 뭐. 그게 뭔가. 어. 나도 요새는 되게 클린하게 살려고 안 먹고 있거든. 근데 둘 대화 루틴 들어보면 언니가 아 뭐 먹고 싶다 이러면 옆에 유빈 언니가 언니 뭐 먹을 거야? 아 그렇게 나 배달앱 지웠는데 세 번째 또 깔고 있어. 배달앱 지웠는데 세 번째 또 깔고 있어 이러고. 아 근데 주빈이가 진짜 아직도 학교 갈 때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알람 소리 못 들어. 그래서 내가 그냥 알람 소리 끌어 했어요. 그냥 내가 깨워줄 테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주빈아한테 안 일어나게 내가 입을 콱 열었다 그랬더니 슥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아 연지는 특이한 알람 시계를 샀거든? 그 뭔지 알아? 짱구 그 내가 사줘서 내가 사준 거예요. 몰랐어요. 그거 진짜 키 봐. 따라해봐. 그 알람 소리. 액션 가! 짱구야 일어나 시간이야! 뭐 이거 아니야? 어 맞아. 그렇게 울리는 거. 아 진짜 너무 킹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아니지 않냐? 언니 왜 귀엽지 않아? 난 재밌는데 호호호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래서 연지가 초반에 그거를 받기 전에 언니한테 물어봤었대. 언니 어, 이거 아침마다 쓰면 어떨 것 같아? 언니가 아, 어, 어, 귀여운데? 이렇게 넘겨서 아 이러느냐 괜찮구나 해서 나한테 생일 전에 나한테 수미 언니가 너무 귀엽지 않아? 이러는 거였어. 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은데? 아니 이건 괜찮아 그냥 생일 선물 안 줘도 돼? 이러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사줬어. 근데 이게 걔가 이제 그거 안 쓰는데 그 한번 사고 알았어. 한번 1층 침대 떨어진 거야. 근데 이게 잘못해서 내가 맞으면 나 죽잖아. 근데 다행히 난 안 맞고 밑에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안 쓰게 됐어. 안 그래도 연재가 떨어뜨려서 이제 더 이상 못 쓴다고 어, 맞아. 사과하더라고요. 나 맞으면 죽으니까. 아 너무 웃기네. 린은 린 방에서 재밌는 일 없었어? 맨날 시끄럽지 않나? 왜 다 외국인이라서. 뭐가 이거 니엔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잖아. 일본인 세 명. 아니 근데 아, 진짜 내가 방에 혼자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 아니, 여러 가지 나라가 있어. 아, 그러니까 거기 항상 그 약간 소리 지르는 소리. 신이가 맨날 가. 맨날 가니까. 중국어라 일본어라 어. 한국어라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리고 그쪽 방 애들이 다 앉아. 자면 아 맞아요 맞아요. 나 혼자 자. 나 할 얘기가 있어요 또. 뭐? 내가 마이 언니 보러 마이 언니 방에 갔어요. 마이 언니 침대 이렇게 대자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는데. 씻고 누웠어? 어 씻고 누웠죠 당연히. 누워있는데 옆에서 그 뭐야 카연이랑 마연이랑 니언니 셋이서 일본어를 하고 신연이까지 왔었거든요. 신연이랑 니언니랑 중국어를 하고 난 혼자 한국말로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혼자 막 그러다 웃겨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몽대면서 그들을 쳐다봤거든요. 옆에서 막 아마마 아란따따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서 아마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 뭔가 그 사람이 뭔가 좋은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여러 언어를 들으면서 투표가듯이 가만히 감상했었어요. 근데 진짜 느껴봐야 돼 그건 쉽지 않아. 왜냐면 거실에는 항상 연지가 있고 맞아.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나와 있어. 애들이 항상 나와 있고 그 여기 니엔이랑 여기 방은 진짜 시끄러. 그냥 그 밖에까지 다 들려. 문 고장하고 있어서 다 항상 열어가고 있거든. 어, 문 고장났어? 문 고장났어? 막 소리 지르고 어, 막 마이 웃음소리 들리고 니엔이 웃음소리 들리고 하니까 진짜 시끄러워요. 뭔가 나는 되게 방이 멀어서 사실. 너 가끔 쾅쾅 부딪히는 소리 말고는 안 들려. 아 저 왜 부딪혀? 나 운동하다가 다음에 운동하다가 우리 하우스 되게 조용한데 응원봉 그래비티 봤어. 아 여러분 응원봉 요새 핫하더라고요. 아, 네. 봤죠. 당근 봤죠. 다들 그래비티 하셨나요? 지금 다 참여하셨나요? 저희가 서프라이즈 소식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서프라이즈 소식. 서프라이즈. 근데 우리 그때 콘서트 할 때 응원법도 엄청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거까지 되면은 저거도 어. 후보에 하나 있어요. 아 진짜? 그러면 응원봉 보고 1번부터 리액션? 좋아요. 약간 소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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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응원봉 1번. 1번이 이건가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엄청 좋더라.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이름을 S수민 S수민 어? 이름을 쓸 수 있어? 아니 S07 이런 거. 어 맞아 그런 식으로. 저거 뺄 수 있어요. 저 숫자 저거. 숫자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끼워 맞춰가지고. 근데 저 안 무거운 거? 들 수 있어. 내가 그거 같아. 그 밤에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
라이트 S. 아, 근데 이게 좀 트렌디한 게 요즘 약간 이렇게 크록스 같은 것도 꾸미는 게 약간 대세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 두 번째, 하트 S가 보이네요. 예뻐. 이거 귀여워. 귀여워. S 두 개 겹쳐졌네. 세 개. 세 개? 결국엔 세 개. 좋네. 결국엔 세 개. 왜 아이트 S 같아. 밑에 사연 뭐야 저거? 그냥 바로? 해놓은 거 같은데? 아, 시그널 아니에요? 디자인? 아. 수아 목소리? 우와 신기하다. 아, 오 웨이브 입은 거 안에 웨이브 저거 위에 제 저게 시그널 그거래요. 위에 표시가 등대 아니야? 연지 피셜 아. 시그널 그 깜빡이라고 했어. 아 근데 나 이거 예쁜 거 같아. 뭔가 이거 얼굴가 뭐야? 이거는 꾸밀 수 있대요. 커스텀 할 수 있대요. 더 라이트 아직 스타일. 이름을 넣고 왕관처럼 꾸밀 수 있다 들었어요. 근데 약간 그거 같아. 무드등 같아. 케이크 같은 거 푸딩. 오 푸딩. 푸딩 같다. 먹고 싶다. 마지막. 저건 커스텀하기 좋대요. 저 콤보봉. 아 이거 콤보봉. 아, 이거 여기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건 마사지 그 괄사. 저거는 아플 것 같은데. 되게 모서리마다 찌고. 머리에 아이디어가 기발하셨어요. 언니가 하나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아니 괜찮아. 집 갈 때 가져갈게. 오케이. 네 뭔가 다 예뻐가지고. 다 예쁘. 뭔가 이게 아이디어가 뭐가 제일 인기 많은가? 지금 순위를 알 수 있나요 저희가? 궁금. 저희 투표. 최종 결과가 언제 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인 거죠? 내일. 내일 아침? 내일. 와 중간 발표 지금 공개합니다. 중간 발표 지금 5일부터 5일부터?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오바 공개합니다 오바 와! 오바! 1등! 아 5등부터? 5등! 오뎅 푸딩이에요 푸딩. The light stick of our possibilities. 여러분 오뎅 푸딩이에요. 아 푸딩이 인기가 없네. 밑에가 안 보여요. Light stick. 이거 좀만 내려주시면. 여러분 지금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이거 좀만 내려주실. 오뎅이 푸딩이에요 여러분. 아 네. 야, 너가 좋아하는 거 3등이다요. 4등이 꼬모봉. 4등이 꼬모봉이래요. 꼬모봉? 꼬모봉? 근데 이름이 예쁜, 이름이 귀엽다. 꼬모봉. 나 솔직히 난 다 좋아. 1번도 진짜 개성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3등, 웨이브봉. 웨이브봉. 2등. 2등이 뭐게요? 맞춰봐요. 2등이 뭐게요? 하트봉. 하트봉입니다. 1등이 그거네. 트렌디함. 아 근데 뭐랄까 내일이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한 그러니까 팍 이렇게 근데 이미 근데 저 이미지 그대로 나오는 건가? 조금 바뀔 수가 있대요. 아 뭔가 구현되려면 뭔가 손잡이가 더 얇아야 될 것 같아. 회사에서 뭔가 않아? 색깔이나 뭐 그런 걸 그러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오래 들고 하기 있기가 손목에 부담이 많이 올 것 같아. 뭔가 손잡이가 얇아야 될 것 같아. 손잡이 얇으면 진짜 아이스크림 같을 것 같아. 아까 여기 정말 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메로나처럼 아니면 이렇게 뾰송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쨌든 뭐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응원부 아니냐고요? 아니 우리 응원부인데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도 들어야 돼 언젠가. 우리는 보는 거지. 다 이렇게 스테이지로 갈 때 다 예쁠 것 같아서. 맞아. 다 예쁠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발광력만 좋으면 돼. 아. 맞아. 멀리서 진짜, 봐도. 멀리서 봐도. 그 중앙제요? 해서 색깔 바꾸는 거. 그거. 근데 난 뭔가 빠방. 빠방. 그러니까 완전 세게 빛났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어. 멀리서, 저건 트리플 S다. 그런 거 좋아요. 근데 1번이 완전 SS여서. 근데 뭔가 일본 SS에서 이름을 바꿔서 만약에 S 누구 누구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완전 트리플 S다 그게 보일까 싶어. 부정적 의견 하나. 아, 나는 다 좋아. 근데 뭐든 그냥 뭔가 이제 콘서트 때는 이제 스틱으로 응원해 주셨는데 이제 저게 진짜 나와서 하면 저 안 그래도 이제 콘서트 때 응원법도 엄청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것까지 나와서 같이 하면은. 이런 에너지가 몇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귀엽게 말해? 근데 아까 우리 오피스에서 나가기 전에도 갑자기 냥 이러는 거 맞아요? 나 언제요? 나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봤어? 근데 누구랑 대화하는 줄 알고 근데 혼자 있는데 갑자기 냥 이러는 거 그래서 근데 아 소연이 오늘 좀 귀엽고 싶고 아니 귀여웠어 되게 아니 소연이 요즘 그래 예쁜 약 귀여운 메이크 아니 근데 원래 그래 맞아 원래 애교 많아 그 뭐지? 그 혼잣말도 되게 많은 편인 것 같았어. 아니야, 나 혼잣말은 안 아니, 해. 아니, 언니 혼자 이제 조수석 앉아서 노래 불러, 노래. 아, 왜? 동숲 주민 같다. 갑자기 너무... 나 언니인데. 언니인데. 나 왜 이렇게 많이 먹고 있지? 그거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건 먹어. 아, 근데 아까 그 콘서트 얘기해서 하나 생각난 건데 그 아르테미스 선배님들 콘서트라도 가보고 싶어요. 저 왜냐면 사실 저희 콘서트 선배님들이 와주셨잖아요. 근데 그 저희 연습할 때 선배님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엄청 피드백 해주셨거든요. 진짜 맞아 진짜 도움 되는 와, 나 너무 진짜, 감사했단 말이에요. 저 처음 봤어. 나도 처음이었어. 진짜 그래서 하세 선배님이랑 희진 선배님 오셔가지고 맞아. 저희한테 막 첫 콘서트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도 다음에 선배님 콘서트 좋은 거 가고 싶어요. 맞아. 좋아요. 20석은 기여할 수 있겠다. 20석. 와 30석 많아. 안녕. 맞아. 그 저희는 연희 언니 와줘가지고 어제 러블콘 앨범콘 다 연희 언니랑 연희 언니는 러블콘 앨범콘 다 보셨고 엘리 언니는 이제 앨범콘 왔는데 맞아. 아니 근데 그게 진짜 한 프로그램 같이 했는데 우리 콘서트까지 보러 와준다는 게 난 너무 고마워가지고 언니들이 다 시간 내서 와줬잖아.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2층 썰이 들었어. 왜?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계속 억억 이렇게 됐대 언니들. 완전? 조명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앉아 계시지 않나? 맞아요. 그래? 맞아. 진짜. 아니 진짜 저희 부모님도 오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저희 보더니 잠깐 울컥했대. 근데 오토 울컥하고 끝났대요. 욕심이가 많이 컸네 오초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되게 웃겼다고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부모님 오셨대. 응 맞아. 나도 오셨는데 부모님 다 오셨어. 못 오셔. 맞아요. 저는 이 그 온라인으로 다음에는 꼭 부모님 모시고 좋아요. 일본 가자고. 일본에 가면은 진짜 좋지. 엄마가 밥 해주지 너? 우리 20명? 어. 어? 나중에 24명? 어. 와. 손이 같이 가보고 해요? 싶다. 어머니. 진짜로? 어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S6 스미스예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어머니 저 하지마시다요. 와타시. 와타시 너무 일본어에 사투리가 있어. 김수민 데스. 이수민 아침에 맛있대. 곤방와. 장모님 안녕하세요. 너 왜 그래? 그래서 그 얘기 너무 웃겼어. 근데 어머니 진짜 스윗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나 보자마자 머리 묶지 말랬지 이러면서 오늘도 머리 묶어버렸어. 야 유연 언니 어머니 보면 좀 안녕하세요. 전 유연 언니가 너무 좋아해 하면서. 어 맞아 그랬어. 그래서 내가 뭐 언니 여기 좀 있으면 그만해 가지고. 우리 엄마 보고 빨리 가라 그랬는데. 부끄러워? 나도 콘서트 끝나고 소고기 사주셔가지고 아 진짜 행복했어. 거기에 그 칼국수가 진짜 칼국수 국수가 진짜 맛있어. 칼국수가 있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 나 그냥 계속 웃기만 했는데 잘했어. 연지랑 포나니랑 주빈이가 자꾸 배부르다 근데 나는 시원이는 계속 들어가. 그래서 계속 고기 시키고 그리고 김치 볶음밥 시키고 그리고 핫도그. 된장찌개도 시키고 핫도그도 시키고 뭐가 이렇게 많았어? 시키고. 진짜
많았어. 거기에서 음주 빼고 다 시켰어요, 그냥. 나 진짜 배고파서 난 거의 못 먹었어. 우리 근데 우리는 우리 테이블을 뭐 안 시켰잖아요, 거의. 우리도 된장찌개랑 육회도 있었어. 난 육회 먹었어. 육회 시켰어. 내가 육회 먹었어. 나는 고기 먹다가 이제 육회도 시켰었다. 한입 먹었어. 그냥 고기. 그냥 인사드리고 고기 먹. 마유가 고기 먹었잖아. 마유 맞아. 마유가 또 자기 아 마유가 진짜 귀여웠던 게 거기 사장님한테 저 일본에서 고깃집 알바 맞아 맞아 알아요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막 거기 구워주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일했냐고 하다가 가셨어 막 이러고 나는 고기 보니까 우리 보고 아 여러분 고기 안 구워보셨죠? 그래서 집게 들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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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너무 웃기셨어요. 아, 고기 안 구워보셨어? 그래서 마유가 고깃집 일본에서 했다 하니까 아 이거 고기 기법봐 일본에서 따온 거라고 막 얘기해서 그래서 약간 그 양념갈비가 어 진짜 맛있어 일본에서 먹었던 그 일본 맛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 나는 약간 좀 내가 또 가고 싶을 정도야. 그 칼국수가 진짜 맛있었어. 칼국수가 안에 칼국수가 진짜 미쳤어. 꽃게랑 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오케이. 진짜 국물이 시원하고 깔끔하고 어. 진짜 먹자마자 해서 매니저님이 가야 된대요 지금 안 돼! 하면서 끌려가서 맞아. 진짜 아 근데 그냥 그만큼 칼국수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나는 애들이 그 소고기 그 핫도그 맛있다 해가지고 아 나 그거 그거랑 비교가 안 됐어요. 국수는 진짜 레전드. 맞아 칼국수 진짜 맛있어. 나랑 같이 가잖아요. 그래 맛있게 먹어. 거기랑 언니가 사준 걸로. 곧 이제 연휴잖아요. 다들 계획이 있으신지. 전 없어요.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계획은 딱히 없어. 아, 나 스키 타고 싶긴 하다. 난. 눈 다 녹은 거 아니야? 네, 근데 2월 달에 눈이 좀 안 좋아.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어. 갈지 말지. 쇼핑하러 갈 거예요. 묘해요, 여러분. 눈 상태 안 좋으면 위험해. 아, 물바닥이라서. 근데 애들 막 뻐고 먹는다고 하지 않나? 맞아. 허거 외국인 멤버들 허거. 근데 몰라 어떻게 될지. 나는 일단 스키 탈까 말까 고민. 너네 스키 잘 타요? 저도 허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허거를 해보고 스키? 싶어? 아니, 아 스키. 스키 진짜. 스키다예요? 한 번도 안 타봤어? 스키다요? 언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스키다예요? 이게 스키다예요? 언니 얘기하다가 뺏겼어. 미안해 언니. 유야 스키다예요? 스키 하고 싶어. 아, 안 스키다요. 아 스키 타봤어? 어 진짜 한 번도?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싫지? 내가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 어? 언니 스키 잘 타요? 나 잘 좋아해. 중급 타요? 중급은 타지. 우와 잘 타는데? 나는 고급 타다가 사고 났어. 그래서 그 뒤로 안 타. 생각 탈 수 있는데 상급을 즐기지는 못해. 그러니까 중급까지는 즐길 수 있는데 상급은 맞아. 그냥 좀 긴장하고 타. 저는 아예 못. 다 가라고요. 아 갑자기야. 아 가라고요. 나도 못 봤어. 그래. 아니 어제 언니. 나 진짜 아침에 그거 봐야 돼. 해줘. 되는 거예요? 아 해줘. 해도 돼. 뭐? 아 지금 어제 다른 거? 채연 언니가 채연 언니랑 지원이랑 저랑 집을 가는데 언니가 갑자기 어떤 영상 보더니 소리를 크게 틀고 온. 해도 되는 거야? 미친 거야? 무슨 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정신 잠 한 번만 이게 뭔가 얼굴 가리고 될 것 같아. 이게 가려줄게.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얼굴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려줄게. 발이 다 줄게. 발이! 아니 너 할 수 있어. 이런 거 언니가 해야지 웃긴 거예요. 아 해줘요 빨리 할 수 있어요? 아 됐어 난 안 해. 아 언니. 웅장하게 해주면 안 돼 그. 아 어떻게? 아 뭐지? 발에다 줄게인가? 발에다 줄게야. 발에다 줄게. 발에 봐봐 이게 아, 발에 발에다 줄게. 발에다 줄게. 발에. 발에다. 아 이거 채연이가 해야 돼. 발해가 진짜 그 저희 그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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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줄게 시리즈가 여러 개인데 막 고려 왕거 뭐지 태조 왕건 왕겁이다 태조 왕겁이다 태조 왕겁이다
대조방금이다. 미니가 도망치고 싶어. 미님들께서 나와서 살려주세요. 미니가 저한테 귓속말로 살려달라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아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거 링크 보내드리고 싶다. 아, 근데 진짜 어제 나도 솔직히 남는 척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아니 취해서 아무 반응 안 하고 있었잖아. 아니 아니야, 채연이 언니가 그걸 보는데 소리를 엄청 키워서 보는 거야. 저 소리가 귀가 열려 있으니까 완전 크게 들었어. 막 대조. 어쩔 수 없이 휴대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예상이랑 그게 나와가지고 소리 좀. 그러니까 나는 흔한 건줄 알고 그래도 아, 또 맨날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웃기게 딱 그 차에 이해 안 되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웃기지. 막 차에 딱 그 2번 빼고 1, 3, 4, 5, 6 있었어. 아, 맞아. 그래서 어제 또 가면서 가평 얘기 있었었어요. 맞아. 뭔 얘기인데? 했었지 않나요? 와 우리 막 가는데 몇 시간 걸렸다 그래. 맞아 했었어. 아, 너 왜 이렇게 많아? 다들 리니 등절. 근데 눈물 짜고 웃겠어요. 보이나? 눈물을 왜 흘린 거야? 웃겨서. 아 웃겨서? 아. 님 괜찮아? 괜찮아. 첫 라이브가 괜찮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 넥스트끼리 할 때는 이러진 않았잖아. 막갈이. 나 아직도 넥스트 첫 라이브가 너무 생생해. 나 그때 언니랑 카톡방에서 아니 내가 보고 못 보겠는 거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아, S 뭐 우리 뭐 이런 거 기억나지? 아니 우리 진짜 준비했거든요? 그 자기소개, 처음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너무 차에서 귀여워.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리허설 했어? 리허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귀엽다. 그러니까 재밌는 버전이랑 그냥 아, 하는 버전이랑 이렇게 준비를 아. 하는데 결국 그냥 SCT 메인단체 가방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 진짜 귀여웠어. 그래서 내가 특징을 봤는데 주빈이 자꾸 여기를 만지더라고요. 이렇게. 어, 린 언니가 얘기하면 돼 이렇게. 아 진짜로?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를 자꾸 린 언니는 그랬어요? 진짜로? 여기를 자꾸 만져. 그게 뭔가 여기를 자꾸 만지고 신 언니는 어 린이가 하, 그 얘기해주면 돼. 그, 그거 아 진행이 그거라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어. 근데 시원이 가끔씩 그, 저거 있었어요. 가끔씩 뭔가 시원이가 이렇게 하니까 아. 자니? 이렇게 뭐야 막았다가지고 하연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하연이 뭔가 하연이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너. 그냥 나 그냥 여기 만든 게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여기 막 계속 조시했어. 근데 계속 이렇게 돌려보기 해보세요. 여기 계속 만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대구 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뜨는 거 보고 기차에서 어? 라이브 떴다. 유연 언니 라이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열심히 보았었어요. 나한테 연락했어? 응, 그래. 리나, 너 생각했을 때 수민이가 말이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시윤이가 말이 많은 것 같아? 연지까지 껴야 돼. 연지가 레전드. 솔직히 연지가 시연이는 솔직히 먹는 얘기 많이 해요. 아, 나 먹을 거밖에 얘기 안 해. 먹을 거밖에 얘기 안 해. 아, 연지는 진짜 쓰랄데기 없는 거야. 너무 잘 웃어. 계속 뭔가 있었어. 뭔가 말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같은 집이니까 더 많이 느낄 거야. 맞죠. 연지? 연지 진짜 그 낙엽 떨어지면 웃는다고 그러잖아. 맞아, 맞아. 그거의 정석. 야, 이런 것만 봐도. 소세지가 까져 있어. 집에서 한다. 집에서 한다. 연지 소리. 뭐 그게 하나 돌려주냐? 아 그러니까. 아니 언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회식 때도 자기가 손가락 끼워서 손가락이 부었어요. 의자에 자기 앉다가 해놓고 그걸로 지금 며칠째 계속 웃고 있어요. 내 손가락 막 여기 움푹 들어갔어. 뭐라고 대답해줘야지. 나도 아. 거의 치료 많이 돼가지고 요새 조용해요. 아니, 근데 수민이랑 연지랑 있으면 수민이가 조용해. 어, 근데 수민이 거의 대답 안 해주던데? 인상 몰라. 아니 그래서 그걸 보고 언니들이 진짜 대단, 특히 유연 언니가 나 진짜 잘 받아주거든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나도 근데 그냥 어 그랬어 이렇게 하긴 해. 난 그냥 서연이 지쳐 보인다는데. 서연이랑 연지랑 같은 방 썼으면 좋겠어. 왜요? 서연지. 근데 연지랑 특징이 방에선 조용해요. 근데 연지가 아직 나 어려워하나? 어려워한다고요? 연지 약간 내가 느끼는 연지는 수민이 없으면 조용해. 아니야. 유빈이한테도 엄청 편하게. 토현 언니한테도 엄청 편하냐고. 아 그 뭐지? 우리 뭐 할 때 연지가 수민이랑 같이 없었고 몰라 몇 명 멤버들 있었는데 연지가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애기라서. 맞아. 아 송년회 때 우리 그 우리 영상 올라간 날 있잖아요. 그때 우리 다른 차 타고 있다가 우리 만나자마자 갑자기 연지가 오오 이래서 언니가 그때 그 얘기 했었어. 아 그래?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었어. 근데 연지 약간
몰라 되게 편한 사람 있으면 되게 아 얘기를 스타일이고 난 수민이 없으면 되게 조용하구나 느꼈어. 근데 연지는 그래도 다 반말하잖아. 약간 다 반말해. 맞아. 근데 잘 웃는다는 건 또 뭔지 알겠어. 맞아 맞아. 근데 왜 넌 반말 안 해? 저요? 근데 수민이 습관이야 완전. 옛날부터 그래. 근데 약간 요즘 써. 내가 있잖아요. 하면서 내가 있잖아. 안 좋은데네. 옛날에는 막 꼭 제가 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약간 나 이거 할래. 약간 요즘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미연 밥 먹으러 갈래요? 누가 하는 거야? 이게 반전대한 거지 뭔가. 연아 반전대 설렘. 해줘. 좀만 더 해줘 안 돼? 연아 자요? 아, 너무 착해. 어떻게 왜 이렇게 좋아해?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나 연하 좋은가 봐. 그때 언니가 하기 싫어. 예지 예지. 아 근데 저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수민이가 저 좋아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수민이 우리 애벌 연습할 때, 아 너네 다 애벌 안 해. 애벌 연습할 때 연습하잖아. 그러면 수민이가 그 멍을 때려 항상 날 보고 있어. 진짜. 아 그게 왜 그러냐, 언니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 쭉쭉 하고 싶어가지고 쭉쭉? 예, 언니가 이러고 있으면 쭉쭉쭉쭉쭉쭉 이러고 쭉쭉쭉 이러고 맨날 그러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애벌끼리는 수민이가 나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낙기 언니랑 유연 언니랑 셋이서 진지하게 너가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지 너가 정말 유연 언니를 좋아하냐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 근데 뭐 없을 억울해. 때 진지하게 얘기했어 나한테. 근데 수민이가 근데 연습할 때 언니만 진짜 쳐다보고 근데 내가 그걸 듣고 나서부터 의식을 하니까 갑자기 너가 나를 진짜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뚜뚜뚜 하다가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근데 진짜 오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좀 불쾌하고요. 좀 이거를 웨이브분들까지 같이 듣는다는 걸 보면 나도 웨이브분들이 우리 둘이 있을 때 내가 어디서 하면 의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진짜 시그널 찍을 때 뭐 할 때나 수민이의 시선을 따라가면 제가 있어요. 언니가 되게 이쁘게 생겨서 보게 돼요 눈이. 근데 좋아하는 게 수민이가 갑자기 언니는 입꼬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언니는 진짜 홀리는 입꼬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언니 웃음이 모든 이 정도면 쌍방이네. 유연이도 좋아하네. 아니 이 웃음을 뭐 모든 사람을 홀릴 수 있는데 만약에 언니가 쟤를 지었어. 뭐라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언니가 쟤를 지어서 유연 언니의 그 아니에요 웃음 한방이요. 솔직히 다 완화되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하죠. 그 아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그 얼굴이 진짜 제 스타일로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야 수민아 얘기할 수 이상해. 둘이 저리가 그 붙어버려. 아 외모들 아실 거예요. 외모들 공감하실 거예요. 언니 얼굴이 정말 사람 완화해주는 얼굴. 근데 너 너는 해명을 하려다가 더 이상해도 하죠. 더 이상해졌어. 진지하게 좋아한다 그러고 더 설명하고 있어. 고백을 해버렸어. 내 마음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언니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오해했어 이미. 이거 하트 시그널 돼버렸는데. 누가 사회생활 잘한다. 열심히 얼굴 이거 실제 보면 여기 빨개졌어. 아니 근데 너, 형 완전 뜨끈해. 완전 막 귀여워. 열심히 얘기했네.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고백했네. 고백이 아니야 정말. 뭐라 해야 돼. 해명을 맞잖아요. 해명 얘도 진짜 따끈해. 네가 맞고 진짜 재밌어. 나 웃기게 생겼어 지금. 예쁜데요? 아니? 예쁜데요? 아 아까 그거 너무 웃어가지고. 아니 렌즈 마, 아 마요 언니가 유연 언니한테 언니 생일 선물만 갖고 싶어요 해서 유연 언니가 너 했더니 응 맞아 나 줄게 나이 가져 이러면서 마이 언니 아까 그랬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마요 잘 있니? 아 이제 마유 언니랑도 엮는다 이거. 아, 자기만 그럴 수 없다 이거. 정답. 니니가 충격받았대. 충격을 안 받았어요. 난 약간 재밌게 보고 있었어. 근데 린 언니가 첫날에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뭐. 언니랑 나랑 하연이랑 뭐가? 그 채연이 언니랑 유빈이 언니랑 뭐 이렇게 다 많니? 지연이랑 다 같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그날 채연이 언니가 옆에 처음 들어온 하연이랑 닌 언니 옆에서 수미가 유연이 언니를 좋아한다 얘기가 살짝 좀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서 언니가 충격 먹어가지고 진짜?
진짜로? 수민이 이렇게 웃기고 그런 많아. 얘기에서 24명인데 한 명쯤은 그럴 수 있다 우리 이해한다 아 잠시만 아 이렇게 물어보면 또 팬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여러분 이거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니 말 장난이라 좀 얘기 좀 해줘 저렇게 말하면 농담 첫 번째까지 장난이었거든? 너가 말을 붙일 수 진짜가 되는 거야 지금 수민님 그렇게 반응이 안 좋잖아 여러분 진짜 장난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빠져들지 말아주세요 아, 그냥 뭔가 여기서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일단은 여기서 끊기면 일단 너는 일단 그런 거고, 이제 리니가 오늘 소감을 말해보자. 아, 나 너무 억울해. 언니들이 뭔가 지금 얼굴 볼 수 있었거든요. 뭔가 성격 볼 수 있었다. 것 같아요. 어때? 생각보다 좋지? 좋아요. 나 좋아요. 컨셉 잡았거든요. 재밌어. 너무 시큰 여러. 여러분 진짜 죄송하게 제가 렌즈를 반밖에 안 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을 어떻게 하죠? 뭔가 약간 한쪽 가려. 이렇게. 분녀 생정. 아 이렇게 하라고? 모일 수 있나 우리가? 언니가 약간 뒤로 모일 수 있어요. 아. 옆모습만 나와도 되나요 혹시? 응. V 할까요? 두 번째 포즈 뭐 할까요? 안돼 포즈 하자 안돼. 안돼. 오 언니 센스 있네. 되는 거? 진짜 앞에 보고 싶은데 지금 이쪽만 렌즈 끼고 이쪽 못 꼈어요. 그리고 다음 거 뭐 할까요? 컬러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게 뭐야? 이티? 이 구도로 앉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맞아 맞아 느낌 있잖아 그 V 어? 아 별? 별이 뭐야? 별 이렇게 V 별 맞... 아니야 입체별 입체별 입체별? 어? 아 몰라 그냥 별 근데 보이기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여러분 제 반쪽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진짜 눈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비티 망간부 뭐? 아, 너 오늘 약간 김수영이 오늘 계속 속아서 후회할 것 같아 아, 언니나 괜히 말했어 나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해서 요새 좀 신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린 언니 요새 넥스트 멤버 앞에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시크 도도녀 컨셉 잡았거든요 아, 네. 제가 말이 없었어요 모르는데 나 말이 없었어요 그쵸 되게 조용하고 웃는데 그냥 웃는데? 그쵸, 아니래 나 눈빛 읽었어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모습을 새로운 모습 보실걸? 아 근데 다음 라이브 뭔가 연지랑 이렇게 넥스트 친구들 해서 연지 언니미를 좀 보여주고 싶어 가견지 풉 뭐야? 야, 너, 야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 이런 거야? 아 나 근데 얘 너무 웃긴 거 아무튼 웃겨 여기 약간 여기까지 약간 그 아, 라이브 진짜 관람, 오랜만에 관람. 했어 지민 라이브 진짜 하고 싶었나 보다 근데 오랜만에 했어 근데 여러분 이제 빠이 여러분 55분이네요 빠이 많이 했네 재밌었어요 오원봉 내일까지 예쁜 거 잘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연휴 잘 보내세요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나는 너네한테 인사할게 잘 가요 안녕 안녕